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22절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예,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메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으로 해방된 목사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넥타이 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안 메봤습니다. 보기 좋지요? 네, 그리고 청바지도 입고 왔습니다. 청바지 입고 온 이유는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예배 때 청바지를 못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을 수 있을 때 입어보자. 그래서 오늘 입고 왔는데 이제 그러고 제가 조금 걱정을 했어요. 아,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도 될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맨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까지 저만 혼자 계속 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안 매볼까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죠? 안 괜찮으세요? 뭐 넥타이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기들도 안 매고 오면서 뭐 저한테만 말하고 그래요. 우리 그냥 편하게 갑시다. 예.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데스티니. 야곱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두 장소에 있으라는 사건인데 하나가 그 베델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가 분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데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델의 하나님은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조상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아, 그분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이 가장 어려웠던 청년의 때였지요. 그래서 미래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집에서 쫓겨나서 유배가는 그 길에 돌베개 베고 자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나에게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그래서 그 언약이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할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야곱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전설처럼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관심 있으신 분이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들은 모태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베델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태신앙들은 베델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 야곱처럼 계속 사기꾼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이 만나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데스티니는 베델의 하나님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떡하지요? 네, 돌을 쌓지요. 돌을 쌓고 서원을 합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서원. 그래서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서원하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도전했죠.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으십니까? 네. 베델이 없으시다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고요.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이 퍼포먼스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사건은 분니엘 또는 야복강가 또는 야복나루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입니다.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 하란의 그 외삼촌이었던 라반 집에 가서 긴 세월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재산을 불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결국 이 라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이고 라반은 삼촌 이름이죠. 그 하란에 살던 라반을 떠나서 네가 원래 있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아오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에서지요. 에서.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에서 때문이었잖아요. 에서가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그럼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이러고 일을 갈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없어요. 그리고 에서하고는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주 연락 좀 하세요. 이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이 에서가 살아있는지 화가 풀렸는지 나를 죽이려고 일을 갈고 있는지 뭐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에서를 봤을 때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앞에 전령을 보내서 에서에게 미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령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으러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환영하는 거면 그냥 혼자 나와서 환영하면 되는데 왜 400명을 데리고 나올까? 이게 단순한 환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나를 죽이러 오는 거고 전쟁하러 오는 거지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맞으러 나오진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야곱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하다가 이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에서의 땅이에요. 그것이 야복나루입니다. 야복나루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에 있는 나루터 이름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에서의 땅이고 거기서 에서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입니다. 전날 밤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모든 사람들은 미리 건너보내고 야곱은 그 건너기 전 이 편에서 뒤척뒤척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누가 찾아오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야곱이 고백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이 씨름이 바로 분니엘의 씨름이에요. 분니엘의 씨름. 자,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시고 내가 그를 두려워함을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니엘의 씨름의 내용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요. 전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후손으로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분니엘의 씨름이었습니다. 이 에서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나를 죽일지 살릴지 해코지 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아마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분니엘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다시 하나님한테 클레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네, 이것이 분니엘의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 사건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건이라면, 분니엘의 사건은 이 데스티니를 클레임하는 사건이에요. 네,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루어주십시오. 네, 씨름하고 기도하고 클레임하는 사건이 분니엘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는요 단순히 베델 사건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아 내가 창조주가 없는지 알았더니 창조주가 계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데스티니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씨름하는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니엘의 씨름이에요. 분니엘의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이루어주십시오. 지금 이루어주십시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얍복강가의 씨름, 이 분니엘의 씨름,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분니엘의 밤이 없는 거야. 베델의 밤은 있었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 믿어. 그런데 분니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십시오. 예,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씨름이 있을 때 우리의 데스티니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뭐냐면, 첫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간섭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출발과 동시에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분니엘의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분니엘의 씨름의 본질이 뭔가, 무엇을 가지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는가,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뭔가, 이 분니엘의 씨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베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분니엘의 씨름, 이 분니엘의 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니엘의 씨름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야곱의 싸움은 뭐예요? 에서와의 전쟁입니다. 에서가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어요. 예, 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야곱의 문제는 에서의 군대였지만 진짜 싸움은 분니엘에서 얍복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분니엘의 전쟁, 분니엘의 씨름에서 승리했을 때 에서와의 전쟁은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였어요. 보이지 않는 씨름에서 이겼을 때 보이는 전쟁, 에서와의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쟁도 치르지 않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우리의 장벽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장벽들이 진짜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진짜 싸워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부딪혀야 될 사건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전쟁은 그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에서와의 전쟁이 눈에 보이는 문제고 에서와의 전쟁이 눈에 보이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분니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니엘에서, 분니엘의 밤에 밤새도록 씨름해서 거기서 승패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승패가 결정나면 눈에 보이는 환경들은 하늘에서 풀렸으면 그냥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결정하셨으면 땅에서는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결정
정하셨는데 땅에서 딴짓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의 그림자입니다. 정확히 그림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림자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 있으세요? 그림자가 자꾸 내 앞에서 어슬렁거려. 그래서,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너 좀 가. 그러고 그림자를 발로 차보세요. 그림자가 없어져요. 아, 이놈이 왜 밀어냈는데도 안 가. 열심히 밀어내 보세요. 그림자가 밀어내져요. 그림자랑 아무리 싸워봐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그림자가 진짜 거슬린다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잖아요. 얘. 승리, 승리. 야, 좀 비켜. 비켜 승리야. 그러면 얘가 비키면은 그 그림자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라 싸워서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인데 실제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실체는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뭐의 그림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림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림자랑 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해답이 안 나와요. 진짜 성패는 어디서 나는 거냐 하면 본체의 실체를 알아야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엘의 씨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이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예,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돼요? 분리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분리엘에서. 예,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이 분리엘의 밤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 거예요. 싸움에서. 분리엘에서 여러분들이 쇼부를 보지 못했으면 이미 진 거라는 거야. 예,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맞닥뜨렸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예, 그 전에 이미 승패가 나야 돼. 눈에 보이는 문제가 딱 맞닥뜨려도 이거 어떡하지 이러기 전에 이미 승패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야뽕나루에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서 승패를 봐야 돼요. 기도의 장소에서, 골방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독대에서 밤새도록, 예 하나님 내가 내일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 에서의 군대가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씨름을 통해서 에서의 군대와 맞닥뜨리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나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된 사람은 에서의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왜? 아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리엘의 밤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에서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면요 당황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 일을 갑자기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엄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에서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에서와의 전쟁이 아니라 분리엘의 밤이에요. 분리엘에서 어떻게 씨름할 건가, 거기서 어떻게 승리할 건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패가 결정되는 분리엘의 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에서의 군대 앞에서 당황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시작하게 됐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가를 점검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게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 싸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제 실제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확인하는 거잖아.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무기가 얼마나 되나, 이걸 확인하지 않고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싸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그걸 쫙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내 앞에 닥친 에서의 군대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안심이 돼요. 오, 내 군대가 훨씬 더 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더 많아. 그러면 일단은 안심을 합니다. 안심을 하고 뭘 하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될 전리품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야, 이걸 내가 이루게 되면, 야, 이걸 내가 이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 그 직장에서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면, 또 사업에서 이런 걸 얻게 되면, 또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또 뭐 저렇게 하게 되면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하여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에서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리품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마 그 전쟁은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전리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있어요. 뭐를 잃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뭐, 예, 이제 할 만하네. 내 능력으로 살아갈 만하네. 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럭저럭 매니지할 만하네. 전리품 얻었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되다 보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교만은 망하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냐면 이 전쟁을 끝까지 이길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야곱도요,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매니지했어요. 다 속여먹고 다 사기치고 그래서 다 어떻게든 매니지했어. 근데 더 이상 매니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오잖아. 에서. 사기도 안 통해. 군대도 안 돼. 뇌물 보낸데도 안 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내가 가진 자원과 에서의 군대를 비교해 봤더니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야곱의 상황이죠. 군대로는 턱도 없어. 뇌물을 보냈는데 뇌물도 안 받는 것 같아. 사기도 못 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두 번째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이 뭘 하냐면요.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꾀를 찾습니다. 꾀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뭐 사기칠 수 없을까? 팥죽은 더 이상 안 남았나?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위기의 상황이 오면요. 사람의 도움을 찾거나, 뭐, 은행 대출에 의지를 하거나, 뭐 아니면 또뭘 의지하죠? 뭐 인터넷 지식 검색 찾아보거나, 하여간, 뭔가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꾀를 내고, 사람의 도움을 찾고, 인터넷 지식 검색 의지하고, 은행 대출 창구 의지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뇌물과 접대가 난무하는 이유지요. 그 결과, 불의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불의가.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리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두 가지 반응 모두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분리엘의 밤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싸우자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싸움을 내 힘으로 싸워야 할 때,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에서를 만나면 it's too late.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건 앞에 살펴본 두 가지 반응밖에 없는데 두개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불의가 나를 지배하든지 망하게 되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싸움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분리엘에서. 분리엘에서 초보를 봐야 돼.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사람은 마음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왜? 뭘 하실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분리의 씨름의 두 번째 본질은요. 이 씨름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야 또는 야곱의 환도뼈가 탈골돼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뭐냐면 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허벅지뼈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환도뼈라고 어떤 표현하는 뼈는 여기 허벅지에 있는 요 이제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러지거나 탈골이 되면 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쩔뚝거리거나 한 발로 걷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환도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지탱해주는 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지탱해주는. 그래서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 또는 환도뼈가 탈골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아가 꺾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자기의 지혜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비록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야곱이 살아왔던 여정을 쭉 보세요. 다 자기 꾀와 자기 지혜로 살아왔잖아요. 이 성경을요 너무 거룩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치는 것도 아 정말 야곱은 뭐 거룩해 이러고 읽으면 안 돼. 이건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양 뺏을 때뭐 점이 있는 건 자기가 갖고 왔죠. 이게 다 사기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서 에서에게도 사기쳤죠. 에서에게도 팥죽으로 사기치고 엄마랑 공모해가지고 이삭에게 사기치고 하여간 끊임없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한테 가서도 라반도 사기쳐서 거기 재산 다 뺏어오고 하여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럭저럭 매니지가 됐어요. 그럭저럭. 근데 이 야곱이 더 이상 매니지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에서. 에서는 벌써 몇 번을 속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에 속지 않아.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 앞에 나오고 있어요. 이 앞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 곳도 없고, 이 에서를 어떻게든지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
야곱에게 분니엘의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분니엘의 씨름이. 이 분니엘의 씨름의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내 삶의 가치들, 삶의 습관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사건은요, 처음으로 야곱이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잖아. 이 분니엘의 씨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하나님과의 씨름인데,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막 강권하고 설득해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또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마귀를 막 꾸짖어가지고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사도가 마귀를 꾸짖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들 중에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는 10%도 안 되는 거 아세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마귀랑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필요할 때 그냥 잠깐씩 하라고 물론 야곱과 사도가 얘기하긴 했지만, 성경에 나온 기도를 쭉 한번 리뷰해 보세요. 대부분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지 마귀랑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영적 전쟁이 조금 오해가 되면은요, 계속 마귀한테 사단 불러가라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걔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시면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그건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가 마귀하고 싸우는 걸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죄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죄. 근데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나고. 그래서 얘하고 싸우는 거지, 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싸우시는 게 영적 전쟁이지, 내가 마귀랑 싸우거나 내가 하나님을 막 끌고 와가지고 내일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포인트가 잘못돼 있어요. 예.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맞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건데 결국 내 환도뼈가 부러져야 끝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잘 살아왔어.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난 능력도 있고, 뭐 잘, 내가 다 매니저 할 수 있어. 이게 어느 날 뚝 소리가 나야 돼요. 아이고, 안 되는 거구나. 뚝 부러지는 소리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분니엘의 밤이 있으세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돼, 이거를. 이것이 여러분 분니엘의 씨름입니다. 분니엘의 씨름이에요. 이 야곱은 얍복나루에 이르기 전까지 분니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니엘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세요. 그의 자아를 뚝 부러뜨리세요. 이 자아를 꺾는 싸움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누가 자아와의 싸움을 쉽다고 했는가. 이제 그러고 끝나는데 그 뒤에 이제 웨슬리 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있었겠지. 이 사기꾼아. 누가 자아와 싸움을 쉽다고 했느냐? 이 사기꾼아. 절대 쉽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그 성숙의 과정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건데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 죄가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데 이게 뚝 부러지지 않으면 부러져도 또 붙고 이런 게 이거잖아요. 자, 또 부러지고 뭐 이래도 잘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평생 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인데, 내 생각, 내 계획, 또 내 판단, 내 능력, 나를 의지하는 마음, 이것들. 근데 이게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야 분니엘의 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선포되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니엘의 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베델의 하나님은 좋아해. 아, 좋지, 베델의 하나님은.
내 청년의 때, 위기의 때, 그참 비참할 때 나를 찾아주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내적 치유 이거. 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위로, 격려 너무 좋아해. 근데 분리의 하나님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아를 꺾으신 하나님, 나와 밤새도록 씨름하신 하나님. 글쎄요. 아, 그냥 베델에 살래. 그냥 베델에 살게 내버려둬. 분리해는 안 갈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요, 여러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러나 나를 다루시고 내 자아를 꺾으시고 나로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는 아주 이상한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바글바글하게 된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대면해야 될 진짜 위기예요, 위기.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분리의 하나님 여러분 있으세요? 나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분리의 하나님은요,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이해가 잘안 되고, 예, 맞습니다. 내가 그거 하기 정말 싫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뚝 부러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의 하나님인데, 이 분리의 밤이 여러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분리의 밤이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이 말씀을 안 읽고 밤낮 기도만 하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이거 하는 난 분리의 밤은 없어요. 분리의 밤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해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말씀 읽어보니까 안 돼,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야 거기서 씨름이 일어나는 거지. 에서가 나를 괴롭게 해야 거기서 씨름이 일어나는 거지. 아, 괴롭게 하는 게 없는데 왜 씨름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베델에서 잘 살지. 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리의 밤을 가지지 않느냐 하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찌르기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하고 싶구만. 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가면 안될것 같은데 너무 가고 싶어. 막 이거 가지고 여러분 씨름해야 되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고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말씀 읽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새벽이 됐을 때 오케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자아가 꺾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이게 있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꺾어지고 다듬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맨날 베델에만 살아. 내적 치유 할렐루야 감사해 다 좋아. 근데 분리의 밤이 있냐고,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 적이 있냐고,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 적이 있냐고, 이거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말씀 때문에 스탑해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그 경험 있으세요? 이건 놓치면 절대 안될것 같아. 막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난 끝장날 것 같아. 그런데 말씀 때문에 스탑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 분리의 밤이 없으면 요원해요, 요원해. 그냥 계속 베델에만 살다가 사기꾼으로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 여러분의 운명은 사기꾼으로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통치를 받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분리의 밤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셨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에서와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야곱의 데스티니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요, 분리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에서와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에서보다 강한 군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디 팥죽 남았나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리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여러분의 환도뼈는 부러지셨습니까? 보세요, 한번. 환도뼈가 부러지셨어요. 절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판도뼈가 부러진 자입니까? 분열의 밤을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질이 있는데 세 번째 본질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사례를 사라라 부르시고 로암미를 암미라 부르시고 또 황폐한 자를 헵시바라 뾰라라 부르시고 계속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근데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이름의 싸움이야. 이름의 싸움, 아이덴티티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 젊은 간사들이요 애기 아빠들이 됐어요. 애기 아빠들이 됐는데 애기 아빠들이 되니까 재밌더라고. 안 잡던 무게들을 잡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몸을 좀 사리기 시작하더라고. 옛날에는요 뭐 여기 우리 이 위에 이제 청소하려면 이렇게 큰 거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잘 올라갔어요 우리 간사들. 뭐 훌쩍훌쩍 올라가더니 요즘은 다 네가 가래 네가. 물론 뭐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큰 거 쳐놓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네가 가래. 예. 또 요즘 그 뭐예요? 이라크에서 그 대사관에서 직원을 한 명 뽑는 더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좋은 기회다. 네가 가라 그랬더니 옛날에는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 같은 사람들이 슬슬 빼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시온이도 있고 뭐 이런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얘가 좀 달라졌어 사람들이. 그래서 얘가 왜 달라졌나 봤더니 아빠가 된 거야. 아빠가. 새로운 이름이 생긴 거죠. 옛날에는 그냥 싱글, 이모, 정훈 뭐 이러던 것이 이제는 뭐 누구 아빠 이름이 생긴 거예요. 누구 아빠. 그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오늘 하지 말아야지.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삶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는 거짓말했는데 오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무리 노력해봐야 거기서 절대로 승부 안 나요. 진짜 승부는 어디서 나냐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구나. 아 내가 평생 사기꾼으로 살 야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합시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나의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결국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아이를 낳아서 아빠가 되면 처음에는 조금 미숙해도 한 5년 10년 아이 키우다 보면 결국 아빠의 포스가 나와요. 그잖아요. 사람은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 분니엘의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를 꺾으셨을 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예요. 네가 뭔 줄 아느냐? 야곱아, 네 이름이 뭔 줄 아느냐?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야. 속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야기를 안 알아듣지. 아니야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나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도 사기꾼으로 살았고요. 지금도 사기꾼으로 살 거고 영원히 사기꾼으로 있을 겁니다. 아니야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니야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이전에도 사기꾼으로 살았고 지금도 사기꾼으로 살고 앞으로도 사기꾼으로 영원한 사기꾼으로 머물 겁니다.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니요 저는 야곱입니다. 옛날에도 사기꾼이었고 지금도 사기꾼이고 영원한 사기꾼 야곱. 너는 이스라엘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씨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씨름.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아이덴티티가 뭔지가 바뀌는 게 아무리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게 금방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계속 야곱처럼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옛날에도 야곱이었고 지금도 야곱이고 앞으로도 야곱일 겁니다. 영원한 사기꾼 야곱.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이거, 이게 이제 씨름이라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새도록 하는 씨름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시고 로로아마를 루아마로 바꾸시고 헵시바로 바꾸시고 뮬라로 바꾸시고. 예, 여기서 여러분이 씨름이 결판이 난 겁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주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건 내 자아가 꺾였다는 거거든. 그럼 새로운 자아가 주어져야 될 거 아니야. 내 옛 자아의 이름이 야곱이었다면 꺾이고 나서 새로 부어지는 그 새로운 자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전쟁은요 두 이름의 전쟁이더라고. 두 이름의 전쟁.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쟁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알고 있냐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뭐로 알고 있냐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통치하실 왕으로 알고 있냐는 거야. 첫째 예수 이름의 전쟁이고요. 둘째는 내 이름의 전쟁이에요. 내 이름의 전쟁.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는 거야. 그렇다면 그분이 영원한 창조주시라면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영원한 나의 구원자시라면 나는 구원받은 자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내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 이름의 전쟁. 예, 분리엘의 씨름의 본질은요. 예, 세 번째는 네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꺾여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야. 아, 내가 에서의 위협 하나 가지고 벌벌 떨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고, 에서 하나의 떨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와요? 아, 이건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냥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베델이 언약이 시작되는 장소였다면 분리엘은 그 언약을 쟁취하는 장소입니다. 클레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요. 분리엘의 씨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쟁은 에서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아마 수많은 에서의 군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예, 뭐 저희 가정도 이번에 저희 큰애가 대학 입시 시험을 봤잖아요. 에서의 군대가 있어요 앞에. 이 수능은 왜 이렇게 쉽게 나왔는지. 뭐.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이건 그림자야. 그림자. 예, 이건 그림자고 진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엘의 씨름. 거기서 이미 전쟁은 성패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끝난 사람은 에서 앞에 나갔을 때 별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끝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뭘 하실 줄 아는데. 여러분 분리엘의 밤이 있으십니까? 분리엘을 통과하지 않고 에서를 맞닥뜨리는 것은 여러분 비극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분리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에서가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분리엘을 통과하지 않고 에서를 맞닥뜨리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분리엘의 밤을 통과하셨습니까? 혹시 매일매일 나타나는 에서에 대해서 분리엘의 밤 없이 바로 에서에게로 나가진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불의의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은 분리엘을 통해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분리엘에서 여러분의 환도뼈가 꺾어진 적이 있습니까? 분리엘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이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름을 들었습니까? 이 분리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장 큰 위기인 에서의 군대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분리엘의 씨름은 여러분 말 그대로 씨름입니다. 이것은 씨름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분리엘의 하나님은 씨름한 하나님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에서의 군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고 네, 하나님 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아무 필요 없는 거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야곱의 옛 자아를 꺾습니다. 내 환도뼈를 치신 하나님, 나의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씨름, 예, 하나님 오늘이 그 씨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